저희 큰 외조부님께서 박자영자 교자라고 의성에서 사회당 때 국회의원하셨습니다. 또 무소속으로도 국회의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이 보면은 정말로 영남의 꿈피가 살아있습니다. 저 윤상현이 보면은 무소속에서도 살아오는 승리의 피가. 사실 예전에 의성 출신 당에서 대표께서 야 너 이쪽에서 정치해라 보냈습니다만은 저는 적적 홀로서기를 위해서 수도권을 꾸리고 그래서 인천에서 오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은 보수의 시장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당의 근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판단은 바로 수도권에서 얘기한 진짜 선거에서 이긴 것 수도권 싸움의 능한 장수 윤상현이 이 국민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회 경제 어렵습니다. 저 의성의 아들 윤상현이 경제 살리겠습니다. 저희 백부순서위원회에서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집회 희망과 집회 통합 빨리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TK 정말로 남부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대구를 양이라는 역시 디지털 기반의 극각한 지역 판교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청담 지역을 유치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을 서울 다음에 최고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20년 동안 큰 역할이었던 윤상현 반드시 TK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운데 옛말에 은혜를 바위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바로 모래색이었습니다. 정말로 TK 지역의 예산이나 인사나 삶에서 녹아도 홀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녹아도 꺾어놨습니다. 저 윤상현이 의상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판치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당의 주인이 되는 탕원혁명, 보수혁명으로 반드시 자존심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신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당의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정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천을 받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당원수 완전히 실시해 그리고 당협의 문제점 비사실 있으면 중앙당을 금방 올릴 수 있는 채널 신문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정당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당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당의 썩어빠진 기득권부터 청산하여 주십시오. 줄 세우고 오다정치하고 개부정치하는 것 정말로 이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썩은 기득권에 물든 당의 위원장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부터 강하게 커버하십시오. 그들부터 강하게 질타하십시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당의 독버섯임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윤상현과 반드시 당원이 진짜 주인 되는 보수혁명을 이뤄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윤상현 우리는 당과 인연이 없는 윤석열 대표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오직 승리 가능성만 보고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윤상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 더 큰 국민의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남에 국한된 국민의 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수도권에서 박강받는 국민의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 속을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으로 진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각광받는 시도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윤상현! 그것이 바로 박정희 정신을 실현합니다.
하나에서 풍요를 가져오고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지치적이고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진영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청담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그 큰 전략적인 결단을 하신 것처럼 저 윤상을 통해서 큰 전략적인 결단을 꼭 성취해 주시고 저 윤상이 꼴찌의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 혁명을 일궈 내겠습니다. 윤상현! 윤상현! 제가 과거 권력의 중심에서도 불 세우고 출도 선수를 고백한 그러나 모든 게 헛된 것이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국민 보고 정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곁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이 손가락 친다고 핍박받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하고 탄핵 일이 있고 오파야가 분열될 때 바로 누가 여러분과 늘었습니까? 천윤상인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천윤상인이 여러분과 함께 보수 대통령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해주시고 과거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겠던 저 윤상현이 나누겠습니다. 저 윤상현과 위대한 보수 경력을 읽어 냅시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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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다음 대표